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어제 75년 만에 사상 최고의 온도를 찍었다고 하죠. 제가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 무더위를 싹 날려버린 2.5톤 냉동탑차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는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연식은 22년 등록에 23년형 오토, 엘리슨 오토가 달린 현대 정품 고상 냉동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행거리가 395km. 신차 출고하고 받으셨다가 쓸모가 없으셔서 계속 세워두셨다가 결국 필요가 없으셔서 이렇게 중고 매물로 나온 차량입니다.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시죠. 당연히 외판상엔 당연히 일절 상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실내도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다가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DPF 강제재생,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시선, 만약에 다른 데 보면은 삐삐삐 소리 나게 이렇게 이탈 정보 장치, 거기다가 골드 옵션, 거기다 오토, 거기다 모니터가 후방으로까지 다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 블랙박스도 달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다른 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냉동탑 2.5톤 짧은 거는. 자, 고상 차이는 앞뒤 타이어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앞뒤 타이어는 그냥 신품급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솜털까지 다 살아 있고요. 이 연료 필터만 보시더라도 그냥 300km를 탄 차량이라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간혹가다 이런 차가 왜 나오냐 그러는데 이런 차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음트럭 보시면은 자주 나오시는 거 보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온 차도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차고 활용 용도가 없으셔서 뭐 현대에다가 환불해 달라고 환불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를 보신 거죠. 차량 외판 상태 보시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당연히 신차급이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출고 전에 저희가 새 차만 한번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더라도 짐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싫지 않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차급 찾는 분한테는 딱 제격인 차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 한번 보시죠. 지금 반대편 보시더라도 지금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진 거 빼고는 그냥 새 거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문이 이 가운데 났죠? 네. 가운데 나서 이렇게 실내도 한번 보면 새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을 단 한 번도 싫지 않았던 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신차급 사셔서 운행하시려고 했던 분한테는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 강가도 된 상태니까 신품 찾으시려고 했던 분들, 이 차량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식자재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임새가 많은 차량입니다. 차량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차량은 22년 등록에 23년형으로 나온 거고요. 골드 옵션에 가장 비싼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신품급이니까 신차를 알아보셨던 분들한테는 제격인 차니까 한번 이음트럭에 문의 주시고요. 협의해갖고 아주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